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70장 묵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참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주장하여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참된 쉼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참된 힘과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